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중간고사 브레이크를 앞둔 각 팀들이 승리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원하는 코트 위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와 그 에너지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저희는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로 내려왔는데요. 시즌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연패 중입니다. 최강 연세대를 만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승리가 절실한 건국대학교와 올해 더 최강 우승후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신촌독수리 연세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 원정팀 연세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가드 이정현, 5번 포워드 양재민, 9번 가드 박지원, 10번 포워드 천재민, 그리고 13번 포워드 한승희 선수가 오늘 먼저 나왔습니다. 네. 은희석 감독이 연세대학교를 이끌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건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3번 이상훈 가드, 그리고 4번 센터 서현석, 5번 가드 최진광, 10번 가드 이용우, 14번 포워드 주현우 선수가 오늘 먼저 나왔고요. 황준삼 감독이 건국대학교 사령탑 지키고 계십니다. 자, 1쿼터 시작됐습니다. 점프볼. 자, 먼저 연세대학교 이정현이 공을 잡았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박스아웃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승희의 중거리 슛 2점 정확합니다. 최진광. 최진광 던집니다. 먼 거리! 아, 들어갑니다. 아, 최진광 선수의 활약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한 번에 긴 패스가 들어와서 한승인과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자, 연대는 일단은 한 점 뒤져 있고요. 아인사이드 쪽으로 한승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뭐 다양한 선수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상훈 들어옵니다. 더블 클러치! 그리고 아, 바스켓 굿! 네. 자, 이게 건대 농구입니다. 그렇죠. 최강팀이에요, 비조에서. 이영우 들어옵니다. 이영우 잘 줬고 서현석 덩크슛으로 꽂아놨습니다. 자신 있는 서현석의 덩크슛. 갑자기 또 후끈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서현석의 덩크슛 나왔고 연대 공격 성공합니다. 침착했죠. 네. 예. 열렸어요. 던집니다. 천재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이게 양재민에게 안기는군요. 인사이드 노릇 패스 양재민 마무리합니다. 퍼팅 좋았죠. 예. 연대 공격 시찰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비었어요. 네, 한승희가 차분하게 되죠. 네, 이건... 연대 빠른 공격입니다. 이정현 직접 올라가면서 슛 득점. 양재민 뒤로. 자, 다시 한 걸음 와서 던집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이정현. 네. 2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최진광이 블록슛에 걸렸고요. 그렇죠. 왼쪽에서 이정현 석점이에요. 네. 자, 서현석 외곽에서 던지는데요. 서현석 멀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주현우가 잡아줬습니다. 집중력이 좋았죠. 예. 자, 그리고 천재민 열렸습니다. 멀리서 석점. 꽂아놓는 천재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어느새 와서 김경원 마무리. 박찬영 왼쪽으로. 자, 파고들면서 점퍼 두 점 얻어냅니다. 네. 천재민이 어느새 반대쪽까지 가 있었습니다. 자, 이용우 드라이빙. 이용우 너무 무리한 슛이었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잡았고 또 본인이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용우 선수 석점. 그리고 가로채기. 흐름이 좋아요. 이용우 가볍게 레이업 들어갑니다. 위험했어요. 네. 다시 최진광 오른쪽 크게 돌다가 최진광이 던집니다. 점프슛 도죠. 네. 인사이드 김경환 올려놓습니다. 자,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김경원 다시 외곽 박지원. 자, 노루 패스 비었어요. 한승희 이번에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조금 수정을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석공으로 득점. 이번에는 박지원 선수의 득점인 해줘야 합니다. 네. 자, 인사이드가 너무나 헐겁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최진광 드라이빙 점프슛 두 점. 네. 자, 최진광이 아주 키 큰 양재혁을 앞에 두고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빨라요. 이런 것들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실점을 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와이드 오픈 열렸어요. 석점 깨끗하게 꽂아놓습니다. 네, 양재혁이죠? 양재혁. 네, 네, 그렇죠. 지금의 네. 아, 더블 클러치 마무리하네요. 이런 네. 멋진 플레이까지 안타고 네, 생각해요. 이게 뭐 조직력의 일부고요. 저런 것도. 네, 네. 아, 완벽하게 비었고요. 네. 이것도 안 들어갔고 뒤에 리바운드 따냈고요. 오히려 역습입니다. 그리고 두 점 마무리하는 한승희. 침착했죠. 자, 서현석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연대 수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27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영우 던져야죠. 석점 들어갑니다. 이영우. 네.
좋은 인상을 좀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실제 지더라도요. 두 점 한승희. 리바운드를 주현우 선수가 잡았고 튕겨서 나오는 공 이영훈과 마무리합니다. 외곽 내줬고 이정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한승희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득점까지. 네. 자 박찬영 두 점. 길이 열렸습니다.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는 4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이영호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이영호의 석점. 4쿼터 시작 석점으로 득점한 건국대학교인데요. 자 가운데서 점프슛 두 점. 신승민. 이영호 들어옵니다. 이영호 레이업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뭐 그런 경기가 올 시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 두 점. 동생 양재민의 두 점. 상당히 잘 공략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영호 스피드 오브 더 라이업. 그렇죠. 멋진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선영준 인사이드 뒤 비었습니다. 두 점. 가볍게 두 점. 자 김경원 블록에 걸립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서현석의 멋진 디펜스. 자 이렇게 좀 더 들어가줘 주면은 마지막에 그렇죠. 좀 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역습. 이정현의 두 점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올라갑니다. 두 점 성공. 순간적으로 어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25점 차입니다. 뭐 이정현 선수가 이 졸업할 때쯤에 많은 프로구단에서 이 선수만큼은 그렇죠. 네. 프로... 네, 그렇죠. 저 선수가 그리고 자 이영우 가로채기 두 점. 이영우가 끝까지 해줍니다. 서현석 1대1. 자 서현석 페이드어웨이 두 점. 관건인데요. 이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예, 얼만큼 예, 열심히 해주는지 이제. 네. 맞습니다. 이용우가 멀리서 한번 던져봤는데요. 어우 들어갈 뻔했는데. 네, 이렇게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건국대학교와 연세대, 연세대와 건국대학교의 맞대결 74-53. 21점 차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되면 5연승이네요.